이제 들어오셨네. 야, 진짜 힘들겠다. 아, 하루 종일 뭐 했더니 너무 배고파. 쓰러져, 쓰러져. 아, 너무 배고파. 아, 우와, 예쁘다. 저거 다 만드신 건가 보다. 한영아, 응? 시스케 이거 둘이 많이 먹나? 친하다. 어, 한영아, 어? 그래서 고기 너 오늘 구워줄 거야? 그럼. 아, 오늘 저희는 삼겹살을 먹을 겁니다. 아, 좋아, 그래. 아. 진짜 리얼이다. 그래, 이거야. 이렇게 우리가 몸의 관리를 유지할 수 있는 거를 드디어 배웁니다. 와. 오, 김치까지. 맛있어요. 맛있겠다. 냄새가. 복싱하고 나서는 저 정도 드셔도 될 것 같아요. 칼로리 소비량이 워낙 커서. 그냥 배 안 고파? 고파. 늘밖에 안 먹는다고? 삼겹살 먹잖아. 근데 내 마지막이 양심이란 말이야. 밥을 이렇게 먹는 게 양심이라고? 와. 밥 종류도 다르네요. 다이어트 할 때는 쌀밥을 잘 먹지 않고 현미밥을 주로 먹거든요. 제가 고기나 이런 거 먹을 때 최대한 밥이라도 조금 덜 먹자. 그게 저의 마지막 양심이다 이런 느낌으로 밥을 항상 한 반 공기 정도에서 3분의 1 공기 정도만 먹고 있는 편이에요. 아,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이제 얼추 다 익은 것 같아. 먹어도 될 것 같아. 먹어보자. 잘 먹을게, 한영아. 맛있게 먹어. 어우, 맛있겠다. 맛있지? 너무 맛있다. 본인이 먹었는데도 보면서 맛있겠다. 나는 삼겹살 먹을 때 쌈을 두 장을 싸서 먹어. 듣고 있니? 공감 좀 해줘. 그래, 그렇다고. 쌈채소를 많이 드시네요. 고기를 하나 더 넣어. 그럴까? 이거 상추만밖에 안 나올 것 같은데. 쌈을 두 장을 싸먹으면 좀 고기를 조금 먹어도 금방 이렇게 배가 불러서 포만감이 많이 생기고 고기를 먹을 때 약간 심적으로 되게 양심의 가책이 좀 덜한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 고기를 채소랑 같이 먹으면은 이게 진짜 실제로 도움이 됩니까? 아, 너무 좋은 방법이죠. 그래요? 왜냐면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 채소에는 식이섬유도 풍부하고 또 네. 칼륨이라고 하는 영양소가 풍부해요. 채소를 같이 먹으면 칼륨이 나트륨 배출에도 도움이 되고요. 또 사실 단백질도 많지만 지방이 많잖아요. 지방의 흡수도 더디게 해주거든요, 식이섬유가. 아, 너무 잘하시는 방법. 무조건 채소랑 먹어야겠네. 상추에 써먹어. 따도. 가줄까? 응. 네. 오, 사랑의 쌈. 몸이 좋은 거잖아. 어때? 지금 고기가 씻어. 그게 다이어트 식이야. 한참을 파고 들어가야지 고기를 만날 수 있구나. 깻잎도 맛있어. 깻잎이랑 싸먹어봐. 아, 근데 채소를 무조건 드시네. 이건 진짜 좋은 느낌. 그냥 말 좀 해봐. 난 솔로 앨범이 나왔어, 나는. 한 박자 쉬고, 한 박자 내고. 옛날 사람인데? 하나, 둘, 셋! 다시 또 꽃이 피고 너를 찾잖아. 이 자리에 널 바라보잖아. 우리 함께였던 봄. 와, 목소리 너무 예뻐. 조현영이 천일홍. 배 불러? 응. 그걸로? 나 배 불러? 내가 요새 완전 빠진 음료가 있는데 꿀녹차라고 들어봤냐 너? 꿀녹차? 꿀녹차를 최근에 우연한 기회로 먹어봤는데 혈액순환에도 되게 좋고 그리고 붓기에 되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맛도 있는데 붓기에 되게 좋다 이러니까 그때부터 호감이 가는데? 찾아먹게 되고 진짜 맛있어. 오! 녹차가 이제 붓기 빠지는데 좋은데 꿀이 피로 회복에 좋거든. 어, 나 좀 피로해. 그러니까 이게 이걸 먹으면 이제 일석이조가 되는 거지. 붓기도 그러니까, 빠지고 피로 회복도 되고. 괜찮네.
너무 맛있지? 그 내가 이거 먹으면서 요새 챙겨 먹는 게 있거든? 먹어봐, 너. 먹어봐. 저 뭐야? 아, 그게 모로실이라고 내장 지방 감소에 도움을 준다고 해서 최근에 다이어트 때문에 이걸 좀 챙겨 먹고 있어요. 어, 저거 알고 드시네요. 알고 드셨군요. 내가 30대 되니까 안 찌는 100살이 찌더라고. 그러니까. 그래갖고 이거 우리 이제 이런 거 챙겨 먹어야 돼. 뱃살을 빠지게 한다고? 내장 지방. 그냥 겉에 지방 말고 내장 지방 쌓이잖아. 이제 다이어트를 진짜 해야 되는데. 어, 맞아. 근데 이제 두 달 남았잖아, 내가 결혼이. 근데 내가 결혼하면 이제 또 친구가. 아, 운동도 같이 다니자. 좋아. 복싱도 하고 골프도 하고. 하여튼 우리 도자기 공방도 가야 돼. 진심으로. 맞아, 맞아. 오늘 진짜 재밌었어. 진짜, 진짜. 오랜만에. 맞아. 너랑 이렇게 시간 보는 게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 맞아. 서로 진짜 너무 바쁘다 보니까.